그래서 프리드리 어거스틴 왕을 목욕시키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가스불로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 광장에 지금 아침에 빛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저 뒤에 보이는 게 프라우엔 교회입니다. 프라우엔 교회. 자, 여기 광장에 있는 집들도 정말 예쁘죠? 아, 정말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가면, 자, 저기 보이는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보이고요. 이 광장도 아침에 보니까 또 색다르게 예쁘네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가게와 저기 뒤에 관람차도 보입니다.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는 프라우엔 교회가 있는 광장입니다. 어제 밤에는 여기가 사람들로 엄청 북적북적 했었는데 지금은 고요한 아침 햇빛만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회, 프라우엔 교회를 들어가 볼 수 있을지 어쩔지 한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이 프라우엔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거리 모습입니다. 자, 저쪽도 한번 보시죠. 정말 여기 독일에 와서, 유럽에 와서 보면 모든 건물 하나하나가 다 예술작품입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들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우, 저기도 보세요. 아주 돔 형식으로 유리돔으로 되어 있네요. 유리돔으로 되어 있는 저 멋있는 건물. 자, 그리고 아직 제가 정확히 쿤스트 아카데미, 아, 여기가 아마 쿤스트 아카데미 대학인 것 같습니다. 아까 뷰리레 테라스를 걸었을 때도 봤었는데 여기는 지금 뒷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뭐 댐 바틀랜드 쥬 지르 운트 에르 라고 써져 있네요. 아마 여기가 대학 건물들이 이렇게 지금 나란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잔정하게 가꾸어져 있는 노천 카페들. 아, 저기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힐튼 호텔입니다. 아, 힐튼 호텔이 여기에 있군요. 자, 자, 금빛 찬란한 프라우엔 교회 앞에 있는 광장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기 MEISSEN, 아, 마이센이죠, 마이센. 작센주에 있는 마을 마이센,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그릇 하나에 1억 8천만 원짜리 그릇이 있고요. 찻잔들도요, 보면은 몇백만 원씩 합니다. 찻잔 하나에. 자, 어떻게 무서워서 그런 찻잔에다가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살짝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자, 누가 와서 이런 걸 살까요? 참 대단합니다. 자, 도자기 기술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만은 서양에서 오히려 더 꽃을 피운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잠에서 덜 깬 듯 불빛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햇빛에 의해서 사르가라질 그런 불빛들이네요. 아, 정말 이 햇빛이 건물에 황금을 입혀주는 그런 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빛에 쇼가, 아침
햇빛의 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아, 야, 어쩜 이렇게 예쁩니까? 아마 고흐가 이 그 광경을 보고 또 밤의 광경을 보고 카페라는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자, 여기 앞에 광장의 중심에는 항상 분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쁘게 요가 조각되어 있는데 혹시 뭐 아테네 아닐까요? 아테네. 네. 자,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긴 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비친 모습을 보겠습니다. 아, 정말 햇볕이 들어오는 이 광경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또 뮤지엄이 있고요. 아, 사방팔방에 널린 게 성당, 교회, 뮤지엄, 박물관, 정말 아,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주 예뻐 보이죠? 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씨가 여러 개 써져 있네요. 어우, 드레스덴 필하모니, 에르쿠레스 켈루에, 이건 모르겠고요. 아, 젠트라 비블리오 때까, 아, 도서관이네요. 아, 여기에 베를린 필하모니와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번 필하모니를 보러 정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 드디어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아, 이 건물이 여러 개로 쓰이네요. 여기에 또 컬처 플라스 팔라스트 마마 문화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봤던 비블리오테카, 그 다음에 필하모니가 있습니다. 아, 건물 한번 앞에서 보겠습니다. 자, 햇볕에 비춰서 더 네,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 특이한 거는 저희가 여기가 제일 처음에 뭔지 몰랐었는데 바로 이 문입니다. 문. 자, 유리문에 이렇게 철제 동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동문이. 이 문을 보는 순간 이탈리아죠? 피렌체에 있는 두오모 단테의 그 신곡에 나오는 장면들이 되어 있다라는 그 두오모의 문을 보는 듯한 그렇게 착각에 빠졌었는데 어쩜 이렇게 유리문과 철제문을 조화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 총을 쏘는 장면들도 있고요. 시신을 운반하는 그림도 있네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은 다가가면 열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제가 직원분한테 이 문의 그림이 뭐냐 했더니 동독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거라고 합니다. 이 드레스덴은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이나 복구가 조금 서독에 비해서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뭐 엄청난 소떼가 솟아 있습니다.
자, 하늘은 맑아 있고 아침은 또 이렇게 밝아옵니다. 오늘의 일상 저희는 체코의 프라하로 떠날 예정입니다. 자, 드레스덴 필하모니는 베를린 필하모니와 더불어 아주 독일에서 유명한 교향악 연주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직원이요, 이쪽 사이드에 가면은 독일의 동독의 그 민주화 과정을 그린 그림이 벽화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아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저렇게 앞에선 여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해석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남겨서 후세에게 교훈을 삼고자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천 카페. 유럽에 오면 가장 부러운 게 이 노천 카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업을 준비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노천 카페들 참 아름답죠. 이런 데 앉아서 문학을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하고 예술을 이야기했던 분들이 참 많았을 거고, 그런 데서 서양의 이런 위대한 문화가 탄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멀리 찌핑어 궁전이 보입니다. 어제 제가 쇼츠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 영상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 와서 걸으면서 보면 이 궁전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궁전인지 정말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드레스덴에 한번 오셔서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찌빙어 궁전에 또 여기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게 미술관입니다. 오래된 거장들의 작품을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들이 걸려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어제 보았던 젠퍼 오페라하우스. 여기는 뭐 젠퍼 오페라하우스, 베를린 필하모니, 뭐 너무나 많은 그런 뮤직 관련 공연 단체들과 건물들이 있네요.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찌빙어 궁전이고요. 자, 이 건물, 햇볕에 빛나는 건물이 젠퍼 오페라하우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마상은 바로 요한왕의 기마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지금 이 대성당의 왼편으로 지금 트램이 지나갈 다리가 바로 아우구스티 다리고요. 이 건물이 바로 대성당입니다. 자, 대성당 옆에도 이게 뭐 보석박물관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 자, 자전거 천국입니다. 저렇게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요. 주의해야 될 거는 자전거 도로에 함부로 들어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책임은 운전자 책임이 아니라 침범한 보행자 책임이랍니다.
자, 이 건물이 지금 대성당이고요. 아, 지금 아우구스트 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우구스트 다리에 들어오는 햇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어제 말 시아터 플라츠 시아터 광장입니다. 아, 여러 가지 극장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아터 플라츠라는 이름이 예, 붙여진 것 같습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저게 바로 아우구스트 다리입니다. 자, 강물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 시청사 군주의 행렬이 지금 저기 여기에 여기가 바로 군주의 행렬이 그려진 세계 최대의 도자기 벽하고요. 자, 저 지금 아우구스트 다리에서 한번 쳐다보는 광경을 보겠습니다. 아, 아침 햇살을 받은 부분들이 정말 멋있게 빛나고 있죠. 출근길로 바쁜 아, 저기 한번 다시 가서 볼까요? 군주의 행렬을 한번 보고 아우구스트입니다. 아주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독일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시청 건물 뒤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군주의 행렬이 있습니다. 군주의 행렬이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저기에 지금 햇볕이 들어오고 있네요. 군주의 행렬. 이게 전부 다 도자기 타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빛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는 데서는 카메라에 어떻게 잡힐까요? 빛이 나오는 데서는 거의 벽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 벽화가 이제 완전 황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촬영하겠습니다. 아, 아주 그림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그릴의 테라스와 정원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산책한 길이 어떻게 보면 드레스덴의 관광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동상에 삽이 있는 것 보면 이건 동독시대에 만들어졌던 동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기가 바로 비릴의 테라스입니다. 한 2-300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되나요? 지금 햇볕을 받으며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죠? 이 꽃들 보세요. 자, 이 비릴의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아우구스트 강입니다. 지금 햇볕에 빛나는 사암 중에 약간 저렇게 노란빛 사암은 햇볕이 떠올랐을 때 약간 금빛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장점이 있네요. 일일이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렇게 물을 주시니까 이 수목이 관리가 되겠죠. 자, 어제 이 광장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브리레 테라스 지금 걷고 있고요. 저기 끝이
바로 뷰리레 정원입니다. 여기는 테라스고요. 아, 저쪽은 정원이 되겠습니다. 참 곳곳에 동상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언스트 리체셀스 모르겠습니다. 아, 좀 리트 셸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동상을 주변으로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둘러놓았네요. 그리고 사방팔방에 이렇게 출근길로 바꾼 지금 시내를 보고 있습니다. 강변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여유, 바로 뷰리레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저기 끝에 있는 게 뷰리레 정원이고, 지금 여기 독일의 개를 보는데요. 이 독일의 개들은 되게 순합니다. 아, 그런데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대학이고요. 그런데 룩셈의 개들은 정말 사납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엄청나게 짖어댑니다. 자, 이제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대로 제가 오늘 아침에 산책했던 길, 산책길을 따라가시면 브레스덴의 가장 명소를 산책과 함께 즐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보이시죠? 저기 지금 프라우엔코 교회가 보이고요. 자, 지금 여기를 나가면 바로 프라우엔 교회가 있는 광장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루터의 동상도 있겠고요. 그리고 물론 목욕하는 아우구스트,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왕도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에 아침 산책에 모든 게 마무리됩니다. 아, 이런데 주얼리 가게도요, 되게 비쌉니다. 저쪽 건너편에 보이는 게 군주의 행렬이고요.